지난 주말 사이 충북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천에서는 달리던 차량이 청풍호로 돌진해 50대 운전자가 숨졌고, 단양에서는 산행을 하던 등산객이 100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크레인에 매달려 물 밖으로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높은 다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청풍호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차량은 청풍면에서 제천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낭떠러지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운전자가 이를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승용차가 물에 잠긴 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수색을 재개해 12시간 만인 오전 7시 50분쯤 수심 12m 아래에서 숨진 50대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50분쯤에는 승용차를 인양했습니다. 어디로 떨어진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발견을 못한 거고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발견을 하고 바로 수색을 해서 인명 먼저 구조를 하고 인양을 하고 저희가 차량 인양을 지금 끝난 거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운전자가 갑자기 청풍으로 돌진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산행을 하던 등산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단양군 단성면의 제비봉에서 50대 등산객이 10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등산객은 소방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CJB 박원입니다.